경운길, 경기 옛길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첫 구간 사패산길 망월사역에서 의정부역까지 8km 3시간 30분 길입니다. 오늘도 산 친구들하고 같이 셋이서 출발합니다. 북한산 둘레길 쪽으로 올라갑니다. 원도봉산 탐방로 해가지고 위로는 지금 전철이 지나가고 있고 도봉산역 저 망월사 쪽으로 경흥대로는 조선시대에 사용된 6대로 중 주요 간선도로의 하나로 서울에서 관북으로 가는 큰 길이라는 뜻에서 관북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관은 철령곡에 위치한 철령관을 말하는데 고려시대 함경도 지역이 영토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 국경의 관문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지역을 구분할 때는 바로 이 철령관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흥대로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군사적으로 주요하게 이용된 것입니다. 조선의 가장 중요한 영토 개척 지역이자 국경 분쟁 지역은 함경도 지역이었는데 경흥대로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경로이기도 하지만 외적이 주로 침입한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흥대로는 중국을 넘나들며 장사하던 장사꾼들이 누원점과 송우장에서 건어물과 삼배, 미곡, 약재, 건과, 면포 등을 한양으로 들여오는 상품 교역로였습니다. 특히 동해에서 잡히는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유통과 보존을 위해 가공된 형태로 거래되었습니다. 명태를 건조한 북어, 황태, 코다리, 동태 등을 비롯해 명태알을 염장한 명란도 주요 거래 품목들이었습니다. 경흥대로는 전통적으로 동북한 물산 유통의 중심 노선이자 한반도의 방어를 담당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 다리 밑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경흥로의 원형 노선과 그 같이 해가지고 의정부역까지 7.2km 덕천사 쪽으로 조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제 마을은 벗어났고 옆에 덕천사 절이 있고 여기 다락원 길 구간 해가지고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이 있습니다. 대한불교정 대원산가? 대원산 왔네요. 1km 지점 통과. 여기 카페, 베이커리, 낙타 멋있게 지어놨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저부터는 보루길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보루길. 지금 산거리가 나왔는데 우측으로 가나? 우측으로 망월산을 좌측으로. 이 길은 원각사 옆에 있네요. 이제 본격적인 아주 오래전에 북한산 둘레길 걸으면서 옆방향으로 내려온 기억이 납니다. 오늘 코스는 짧지만 오르막길이 많고 조금 체력을 소모한 구간입니다. 1시간 반째 운동하고 현재 고도 130m 1.5km 지점 통과하고 이제 여기서 우트랍니다. 북한산 둘레길하고 경운길, 보루길 구간 옆으로는 고속하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다리 밑으로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 아주 협곡이 돼 있고 얼음이 아직 안 녹은 길줄기
보루길 아치가 있고 등산로 해룡 탐방 지원됐다 2.3km 2km 지점 통과 옆으로 안마을 입구에서 확 들어갔습니다. 보루길도 아치가 보이고 쉼터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안내판도 있고 북한산 도백길 안내도도 있고 겨울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사패산은 도봉산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조선 선조의 여섯째 딸인 정피용주가 유정량에게 시집갈 때 선조가 하사한 산이라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한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이 잘 보호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정부는 숲이 울창하고 물이 깨끗하여 매력적인 곳이라는 것을 경흥길에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또 계단길로 내려갑니다. 원신교라는 구름다리를 통과합니다. 바위가 특이합니다. 뭐가 좀 신령스럽다 그럴까요? 안에 뭐 그 원신사 구름다리 캐고 내려와서 시멘트 도로가 나오는데 공부대 입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곡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갈림길 평균 속도 원심사인 모양입니다. 현재 고도 151m입니다. 원심사 절입니다. 원심사 절 입구는 그냥 개인 외딴 집처럼 보이는데 안에 절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웅전이 들어서 있고 조용하게 있는 절입니다. 아이고 나무 계단을 가파르게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 사패산 삼보울입니다. 포토존 있고 해룡사로 내려가는 등산로입니다. 저 앞쪽으로 해룡사가 보이고 전망대가 나오네요. 의정부 시내를 내려가다 보는 전망대가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정부 시내가 그냥 한눈에 다 보이네요. 저쪽에 용암산? 날씨는 멀리는 부옇게 안개가 있어 잘 안 보이지만 가까운 의정부 시내는 아파트 촌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통해서 길게 내려가네요. 아주 얼음 그냥 빙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루길 아치가 있고 이리 가면 사패능선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뭐 공방들 뭐 물레방아도 만들어 놓고 의정부에는 용이 돌아온 절이 있습니다. 상상의 동물 용이 아닙니다. 바로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를 말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조선을 개국할 때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 모습이 보기 싫어 멀리 함흥까지 떠나죠. 아들 태종이 많은 차사들을 보냈음에도
이성계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함흥차사라는 사자성어가 생겨났죠. 그러나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들의 바람에 결국 태조는 마음을 돌려 한양으로 향합니다. 태조가 함흥에서 한양의 궁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왕사인 무학을 방문합니다. 무학 대사는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 토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태조가 방문한 것입니다. 태조는 무학과 함께 며칠을 머물렀고 훗날 이곳에 절을 짓고 임금이 궁으로 돌아갔다는 뜻으로 절의 이름을 회룡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던 회룡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지금의 건물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죠. 그렇지만 아들을 잃고도 또 다른 아들을 위해 한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마음, 관세음 보살처럼 조선을 다스리고 싶어했던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골길입니다. 안골길. 안골길로 가파르게 계단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아이고,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이게 아마 외곽순환도로인가? 외곽순환도로가 아니라 의정부에서 외곽순환도로 가는 그 고속화도로 부근입니다. 울다리가 고속화도로 밑으로 나오고 경운길은 좌틀에서 갑니다. 이제 나무 계단을 내려와서 굴다리 귀가도 행복, 의정도 행복, 별시 굴다리가 보이고 북한산 둘레길 의정부 쪽 안골 계곡 이쪽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의정부역까지 3km 남았습니다. 지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직동군림공원이에요. 직동군림공원. 하늘 전망대 올라가는 길인데 또 평상도 있고 저 아래쪽으로 의정부 시청 이런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이터 정말 잘 곳곳에 만들어져 있네요. 의정부역까지 1.4km 남았네요. 망월사역에서 6.6km 걸어갔고 시청 앞이고 경전철이 위로 다니고 경전철 시청역사가 보이고 시내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의정부역까지 1km, 경운길 제2길 총 8km, 이제 한 1km 의정부역으로 가면 끝납니다. 하천도 잘 정비되어 있네요.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찰이 그런 예가 되겠지요. 의정부에 있는 성당 또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1953년에 의해 건립된 의정부 이동성당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성당입니다. 특히 그 당시 축조된 성당인 사적지 성당은 현재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9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적지 성당은 건물 자체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성당 건축의 변화와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산에서 돌을 가져다 의정부의 석공들이 다듬어 완공한 성당은 작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천주의 보호, 즉 견고함이 새삼 강조되어 석재를 사용하여 성체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 점은 전쟁 중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깨닫게 합니다. 게다가 성당 건물이 원형의 모습으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 또한 높습니다. 주교자 의정부 성당은 새로 지어진 건물처럼 화려하고 세련되지는 않지만 오랜 손때가 묻은 듯 정겨운 느낌을 전해주는 소박함이 있습니다. 성당의 곳곳을 천천히 걸으며 혼란스러웠던 현대사에서 꿋꿋이 평안을 기도했던 과거를 다시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역이 앞에 보이네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와서 다시 이제 경운길 여기 앞에 표시가 있고 의정부역을 내려와서 여기 구도로 주변입니다. 여기 경운길 제1길을 끝내고 여기는 2길 출발 지점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본 아주 재밌게 살았습니다. 예, 저도요. 아이고.